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게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 하필 주님 왜 추수감사절에 이 전도사를 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 주님 말씀을 감사절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안 주시더라고요. 주님 그래도 감사절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하지 말고 목사님 7시 11시 예배 목사님들께서 하실 겁니다. 7시 하셨고 11시 예배 하실 거고 저는 마음 편하게 주님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대표 기도 하시면서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다 대표 기도로 하셨어요. 그런데 또 내려오시면서 제 기도는 빼먹으셨다고 또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습니다. 예, 권사님 아무 미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예, 수능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큰 시험, 수능 시험을 봤는데 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날이면 학생들이 시험장까지 갈 때 차가 막혀서 늦을까봐 많은 회사들이 출근 시간도 늦추죠. 그리고 영어 듣기 평가 하는 그 시간에는 비행기도 못 뜨게 합니다. 소음이 생겨서 듣기 평가에 방해가 될까봐 그만큼 신경을 씁니다. 왜 이렇게 수능 시험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수능 날에는 또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교회 말고도 다른 장소에서도 뜨겁게 그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능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받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스펙 쌓기 위해서예요.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중요하게 보통 여깁니다. 그 이유는 스펙을 쌓으면 내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내 가치가 높아지면 많은 곳에서 유리하게 또한 좋은 곳을 취업도 하기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스펙을 중요시 여기고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스펙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권사님이 대표 기도 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이 신명기를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리더 모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생활을 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로 보면 최고의 스펙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금수저였어요. 모세는 최고의 스펙과 금수저였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모세를 40세 때 쓰시지 않고 40년 후 80세 때 사용하셨죠. 이 이야기는 다들 너무나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모세 40년,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그리고 40년 후 80세 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시고 홍해를 건너고 역사를 이루는데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 스펙이 충만한 40살에 부르시지 않고 80살에 부르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스펙은 그 40년 동안 모세가 거친 광야 학교를 거친 그 스펙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펙, 뭐 학점, 학벌 뭐 이런 것들 있죠. 취업하기 위해서 많이들 취하는데 그것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런 광야 학교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겠죠. 우리 이 세상을 보통 광야 생활 한다고 많이들 비유로 하죠. 또한 우리 지금 현재 이 개혁의 과정도 광야 생활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스펙을 얻기 위해서 우린 광야 학교를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이 광야 학교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그 스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 유추해 보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 정도까지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인원이 출애굽할 때 모두 기뻐서 나왔을까요? 모두 다 동의하고 나왔을까요? 처음엔 그랬을 수 있습니다. 왜? 4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아 이제 노예 생활을 탈출할 수 있다. 그 기쁨에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심심찮게 보는 것이 그들의 불평, 불만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겪었습니까? 홍해도 건넜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먹고 고기 먹도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도 주시고 뭐 낮에는 불기둥으로 아니요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큰 이적을 경험한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만 하더라도 15장을 보면 15장 1절부터 보면 찬송을 하는 겁니다. 너무 기뻐서 그때가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너무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까지 하면서 춤추면서 그런 장면인데 좀만 더 가다 보면 사흘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마르다고 물 달라고 막 뭐라 원망을 해요. 사흘도 못 가는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는 그 이적을 경험하고도 그것을 불평불만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정 중에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했을 때 무엇을 하죠?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을 합니다.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나 없나 확인을 하죠. 그래서 결과 다들 아시죠? 10명은 거긴 절대 못 들어간다. 이길 수 없다. 거기 얼마나 장성한 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그 군대가 잘 정렬되어 있는데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악평을 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아니다. 우리 이길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외쳤죠. 확률로 우리 퍼센트로 따지면 10대 2. 백분율로 하면 83% 대 17% 정도 되더라고요. 야.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 83%를 선택할 겁니까? 17%를 선택할 겁니까? 대답 안 와도 예, 다들 암묵적으로 83% 선택하실 거죠. 우리 이 성경 내용 그 뒤에 걸 아니까 17% 선택한다고 하실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 현실 상황에서 보면 83%를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우리가 할 거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거니까 확률 높은 곳에 곳을 선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확률상 83% 그것을 선택해야 맞겠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땐 잘한 선택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에요. 그런 이적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에 있었던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이적은 새까맣게 까먹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 자체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의만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려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넌 할 수 없다가 맞거든요. 우린 할 수 없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것도 뭐 말해 뭐예요. 두 번 말해 뭐예요. 입 아프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순종, 겸손 이거 빼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겸손과 순종, 믿음 그 믿음, 순종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도 안 해요.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광야 학교에서 배우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네 어렵고 힘들 때 날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깨닫게 해주시죠. 출애굽할 당시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광야 학교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잠깐 보면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배우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도 때론 보면 힘들고 지치고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불평불만을 합니다. 아니 왜? 왜? 주님 짜증납니다. 불평. 주님 힘듭니다. 그렇게 불평불만 막 해놓고 또 이런 말씀들이 생각나서 다시 한 번 좀 돌이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나요? 왜 이 자리에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나의 어떤 부분을 훈련시키시려고 나의 어떤 모양이 부족하여서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하고 거기서 답을 얻고자 몸부림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그냥 불평불만만 쏟아붓고 말아버리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들고 지칠 때 우리 불평불만 할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짜증나니까. 그렇지만 성숙한 자라면 그것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주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내시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것을 원하세요. 겸손, 믿음, 순종. 계속 얘기하지만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는, 지나치지도 않는 우리의 겸손함. 교만은 뭐라고 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교만. 믿음은 주님 그 말씀을 그냥 믿는 것이죠.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한 그 결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잠깐 고린도 전서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0장 여기 한번 그냥 같이 읽어봤으면 해서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우리 다같이 시작.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 그 밑에 쭉 보면 11절에
다 같이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선진들이 이 성경을 보면 선진들이 먼저 경험을 했죠. 광야도 경험했고 그런 모든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것을 거울 삼아서 너희는 그런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선진들이 불평불만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고 했던 말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깨달았으니까 그런 일들을 경계로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주님께서 또 뭐라 하시냐면 그 밑에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얼마나 선하십니까? 시험을 주더라도 우리가 힘들게 우리를 힘들게 그런 길을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더라도 너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너네가 힘들고 너무 지치고 하면 피할 길도 내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돼서 그 교만을 너네 내려놔라 해서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원주민들에게 다 잡아먹혀 그 풍습에 그 문화에 젖어 도취되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부르신 건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훈련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잘 훈련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일꾼들로 쓰여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분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다운 스펙을 얻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합당한 자들 쓰임받는 모든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은 광야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스펙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광야길을 피할 수 없어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얻지 못하면 자는 낙오된 자예요. 거기서 얻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